파트너님께서 진심을 강조하셨는데 네. 모든 성공의 근본에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저도 자주 합니다. 예. 아, 세 번째 성공 배지를 달아드리게 됐는데 오늘 보니까 예. 바이오다임이 현재 이 시각대에도 22% 급등. 예. 네, 잘 맞춰주셨네요. 예. 아, 종목 리뷰 오늘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자, 시원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네.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퓨처캠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캠의 캔들을 좀 보시면서, 추세를 보시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접근하시려면요. 제일 먼저 대부분이 종목 공부를 하다가 보면 대부분이 그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재무제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자, 이 방법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제일 먼저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이 모멘텀이 있는지는 좀 뒤로 이제 두 번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기술적으로 현재 추세가 살아있냐 아니면 자, 추세가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냐가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추세가 만들어진 다음에도 그 기업을 봐도 충분합니다.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은요, 나쁜 이야기 안 합니다. 전부 다 좋은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단 한 군데도 그 회사가 앞으로 나빠집니다. 안 좋으니까 우리 회사에 매매하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과 거래량과 그 흔적이 남아있는 캔들과 이동평균선에 따라가지고 미래 가치를 현재 예견할 수 있습니다. 자, 퓨처캔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캔은요, 지금 현재 추세 우상향 60일선 이탈도 없고 20일선 추세 우상향으로 현재 아주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 약간 매도가 나오지만요,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쉬는 분위기로 인해가지고 단봉의 음봉입니다. 추세 이상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자, 에코프로머티입니다. 에코프로머티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 주도주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쉬고 있는 반면에 자, 에코프로머티는 오늘 단봉에 양봉, 자, 도치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손바뀜을 주면서 계속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세 전혀 이상 없고요. 목표가 터치까지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요. 자, 바이오다인입니다. 자, 오늘 바이오다인은 장중에 26%, 27%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급등주 패턴에 양음향 패턴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거래량이 한일 매일 실어주면서 끌고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전고점에 보이는 악성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 매물대가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좀 다섯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요. 자, 보셔야 되는 종목은 자, D&T 파마텍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어제 조금 더 기대했던 것은 사실 바이오다인이 아니라 D&T 파마텍인데 관통형 캔들을 내고 오늘 잠깐에 좀 쉬고 있습니다. 양음양인데 내일 다시 한 번 더 25,000원의 갭을 띄워가지고 인태행이 나오지 않으면 약간의 5일선 이탈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손절가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음에서 5일선에서 이탈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11선 전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어제의 전저점 38,300을 만약 이탈하는 세련봉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 추세를 다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오히려 더 빨리 매도 후에 자 21선에서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사시게 되면 자 빨리 끊고 다시 사시게 되면 같은 돈이라도 수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가방 컨펌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방 컨펌이 같은 경우는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 저점 매수에 정부 정책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꼭 보시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꿈비도 같이 좀 이야기 드리면요 꿈비도 같이 좀 움직이는 섹터죠.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유기체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자 이 저출산 대책 관련 법안이 민생 법안이 만약에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더 터지게 다음 주에 만약에 다시 한번 더 터지게 되면 자 8,000원까지 한번 단기 급등을 노릴 필요성이 있는 종목 섹터의 카테고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봤고 예. 자, 그럼 이 중에서 예. 장기 포트로 혹시 옮길 만한
그런 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급등을 내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식은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을 내면서 장기 이평선 모두 다 뚫어지고 강한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현재 이번 주 포토에 있는 종목 중에서 자, 바이오 다인을 장기 포토에 넣도록 하고요. 갈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자, 그리고 2차 목표가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요, 23,000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단기에 끝낼 게 아니라 쭉 가져갈 거는 장기 포트 이게 있으니까 네. 장기 포트도 따로 AS 해드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잘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오늘 금요일 두 가지 종목을 또 새롭게 편입을 해야 됩니다. 바로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터리얼즈와 레이커 머터리얼즈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머터리얼즈를 비슷하네요.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로 롯데 머터리얼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서 캔들을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보시게 되면요. 자, 1년짜리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많이 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좀 반전할 수 있고요. 특히나 6월 달에서 이제 6월 달에 7월 달에 급락 이후에 이번에 단기적 바닥을 완전히 좀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는 외국인보다도 기관의 매수가 좀 뚜렷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 20일선, 60일선 1차 돌파,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양음양 패턴의 단봉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현재 급락 이후에 나오는 기술적으로는 전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바닥권에서 매집 패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길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다음 주 일주일간의 이벤트가 좀 많습니다. 자, 2차 전지 쪽도 그렇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업황 회복과 테슬라의 이 인도량 출하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죠. 그로 인해 가지고 목표가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롯데 에너지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모두 다 양수 겸장으로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과 함께 엔비디아 상승과 함께 2차 전지 테슬라 상승과 함께 같이 이제 모멘텀이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파일러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특히 이수페타시스의 초급 저도 동박 공급을 통해 가지고 업무 협약 체결 통해 가지고 반도체 쪽에 동막 쪽의 카테고리에 역시 전 세계 넘버원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CPU의 루빈의 동박 공급 공급과 함께 특히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반도체의 밸류체인에 롯데 에너지 머터리얼즈가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권을 만드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어느 정도 예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47,000원 손절가 4만 원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올해 반도체 필두로 전 사업 부분의 골고루 포트폴리오 반도체의 이 카테고리 안에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제일 잘 돼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곳이 레이크 머터리얼즈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이 황화 리튬의 대량 생산 개발 특허 보유까지 가지고 있고요. 전고체 소재 양산의 샘플 공급 중이고 내년 중에 성과시적인 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때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무엇보다도 반도체 쪽 유기물 화합물의 전문 업체 이고 특히나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유기화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그 여러 가지 다시 말해서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태양광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290억, 올해는 330억까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밸류 측면이라든지 모멘텀 전체 부분에서 아주 점을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 좀 곱게 보입니다. 자, 캔들을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을 보시게 되면 전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15,000원 자리를 좀 찍고 짝꿍갱이 패턴 나온 후에 하단 부분에서 V자 급등이 나올 때 5일선을 타고 가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지금 현재 3주차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으면 그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차례 점핑을 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핑 자리가 10월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수익률 게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레이크 머터리얼즈를 포도에 편히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6,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일희일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는 아주 다행히 피로를 네. 조금 회복하는 듯한 느낌은 받는데 투자 네. 조언을 좀 해주세요. 금요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V자 반등 때 수익 좀 짜릿하게 좀 받으셨나요? 제가 10월장 불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V자 반등 때 포트폴리오의 물량을 좀 채워, 비중을 좀 채워가지고 수익 좀 얻으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 수익이 잘 나지 않으신 분들의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지어야 되는 세 가지 키워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주. 저평가 바닥입니다. 어째 보면 저 사람 좀 정신이 나간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량주입니다. 저평가입니다. 바닥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쏘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물렸습니까? 우량주에 늪에 빠져가지고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계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더 우상향 패턴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적자 기업이 맞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추세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우상향 패턴이 2, 3개월씩 만들어진 회사들이 조만간 뉴스가 나옵니다. 앞으로 좋아집니다. 레포트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보지 않고 그 회사의 기업 내용을 먼저 보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기업 내용을 뜯고 보다 보면 그 회사를 너무 사랑해도 매도도 못합니다.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한시 마켓나우 3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길잡이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밑에 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제가 못다한 이야기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시장의 인사이트를 밴드방을 통해 가지고 많이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거 정말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밴드방을 만들어놨고요. 특히 2시 15분에 빨리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2차 전지에 왜 10월 달에 주목해야 되는지 5개 종목과 시장의 2차 전지에 10월 달에 왜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지 테슬라의 3개의 큰 이벤트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디테일하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